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위아이와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예.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위아이의 러브 파트 1 퍼스트 러브 앨범을 저장해볼 건데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볼까 하는데 멤버들 자신감 챙겨왔죠? 네! 챙겨왔죠 자 위아이의 와우. 앨범 톡 첫 번째 질문 자 이번 앨범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세 가지 이상이다 Yes or No로 대답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Yes 어 자랑하고 싶은 거 세 가지 말해주세요 저부터요? 네네 전 노래 여섯 개 이번에 다 자랑하고 싶고요 오. 다 다른 진짜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네. 여섯 개를 다 이제 그 가사까지 꼼꼼히 읽으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독하세요 네, 네 정독하세요 숙제 내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네. 자랑 겸 자랑 겸 네 두 번째 Let's go Let's go Let's go 네. 이번 앨범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한 곡이 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아 Yes 다 올 Yes 네. 네 그러면은 뭐 뭘 제일 힘들게 했는지 요한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안무가 돼도 되고 뭐 노래가 돼도 되고 네. 멤버가 돼도 되고 아, 그쵸, 뭐 이런 거 앨범이니까 네 근데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저는 안무가 아, 안무가 힘들어서 슈퍼 범피 네 슈퍼 범피가 네. 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슈퍼 범피 때문에 예스했어요. 네. 약간 힘들어요. 이번에 제가 커버 댄스 팀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춘 케이팝 중에서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뭐 어려운 거 막 이런 다 떠나서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맞아. 체력적으로 네. 힘든 부분이라 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저도 슈퍼 범피인데. 저는 슈퍼 범피 아무 때문에도 힘든데. 슈퍼범피 용화 연습할 때 용화 얼굴 때문에 힘들어요. 용화가 무대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십니까? 거의 뭐 용화 너무 힘들다 보니 죽어가는 표정으로 네. 춤을 춰. 용화 형 울면서 춤추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야지 그 하기 싫은데 몸은 저절로 춤추는 그 표정에서 막 이런 다른 의미로 또 석화 그러더라고요. 하기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올려보내 학생 같다고. 그래. 내려가려고 하는데 몸은 움직여. 그런 거. 네. 네. 세 번째 갑니다. 네네. 우리 앨범의 큰 컨셉이 바로 러브잖아요. 아~ 컴백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멤버들을 더 사랑하게 된 순간이 있다. 하나, 둘, 셋. 노. 예. 난 여기서 더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 얘기하려고 노했어요. 아 저희는 사실 더 사랑해야죠. 네. 아니 더 사랑하면 이 좀 이상해져. 그래서 난 지금 너무 사랑해. 여기서 더 사랑하면 결혼이야 우린. 석하는 그럼 왜 예스예요? 저요? 네. 이번에 뭐 공백기 동안에도 개인적인 활동도 하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모였을 때도 재밌고 뭔가 그런 우리가 진짜 한 팀이긴 하구나라는 생각 계속 들었어가지고. 지금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죠. 영화 형 안 재밌어 보이네요. 네. 네.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사랑하게 된 순간을 생각해 보면 블라썸 처음 들었을 때 대현 형이 이제 곡을 다 만들고 저한테 들려줬을 때 블라썸 러버. 네, 진짜 너무 들려줬어요. 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 형 이거 진짜 이거 더 사랑해야겠는데 이러면서. 근데 대현 형이 약간 이제 살짝은 힘들었을 건 게 이게 처음에 저도 그 노래가 블라썸이 너무 좋아가지고 형. 가이드 하면서 이거 타이틀 하면 안 될까요? 사실 대현 형이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예 말을 아, 안 돼.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들려줬더니 준서가 또 한 달 동안 네, 이거 저는 한 달 동안 졸랐습니다. 형 이거 진짜 타이틀 하고 싶은데 이미 이러면서. 결정이 됐는데 맞아요. 맞아요. 형 눈가루 형 이거는 여기 꼬가로 나오고 여기서 다 걸으면 이거 끝장난다고 네, 그때 눈가루.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노래 만들어준 대현 형을 한층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TMI 질문 더 감정 표현이 서툰 멤버가 있을까요? 아 있죠. 누군가요, 형?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있죠. 네. 자 하나 둘 셋. 난 두 명 뽑았어. 어 대현 형도? 대현 형도 표현. 아, 대현 형도 은근히 표현은 못해. 감정 표현을 막 하는 편은 아니야. 대현 형 개 못해. 맞아. 그러면은 지목당한 멤버가 요한 형이랑 대현 형이니까. 한 번씩 멤버들한테 사랑한다고 또 해주세요. 아이 대현 형 이런 말 잘하지. 나는 하죠. 그럼 형 그럼 대현 형 먼저 하고 요한 형이 또 진하게 한 번 더 해주는 걸로. 저는 멤버들이 있어서 진짜 카메라 보지 말고 우리 보고 얘기해야지. 뭐야? 아니 멤버들한테 카메라 보고 네. 멤버들 아, 사랑해하면서 하트도 날려주고 루아이한테 사랑을 그렇게 주면서 이걸 사랑한다고 말해야 이게 사랑 알죠. 안 믿고 말을 해야 알죠. 몰라 우리는 말 안. 나는 솔직히 아는데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또 받아야겠어요. 안 간지럽잖아 이런 말. 안 간지러워. 자, 내가 간지러워. 내가. 대현 형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 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약간 살짝 이게 받았어요. 어렵나? 그래, 아, 사랑한다는 게. 자, 요한이 형. 사랑해. 이게 어렵나? 자, 요한이 형. 어? 해봐. 자. 멤버도 봐야 돼요. 멤버. 일로 봐. 빨리 해, 빨리. 한 명 한 명 눈 마주치고 해주세요. 야, 어렵다 막상 하려니까. 아, 너 오래 끌잖아. 쉬운데? 오래 끌면 한 명씩 다. 멤버들 사랑 여섯 글자니까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싹 보면서 우리 다 사랑스럽게 쳐다보자. 근데 끌면 더 힘들어. 그래. 멤버들 사랑스럽게 쳐다봐. 네, 멤버들. 나 진짜 사랑한다. 아, 야, 잠깐만. 아니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사랑한다. 고개 한다. 멤버들 사랑해 이렇게 해야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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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사랑해. 좋았습니다. 아, 우리 잘하는 대표예요. 그래, 아 잘... 미치겠네 진짜 이런 거. 네, 그럼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표현이지. 아, 그러네. 와. 네, 이어서 그러면 위아이 트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1번 트랙인데요. 1번 트랙은 블러썸 피어나입니다. 아, 누가 썼죠 이 노래를? 이거는 제가 작업을 했는데 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이 피어나. 진짜 뭐 봄에도 맞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이 피어난다라는 이제 설렘을 담은 이제 봄과 좀 어울리는 첫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떻게 만들어진 곡인가요? 이건 일단 저는 사랑이란 주제를 알고 썼고 네. 알고 썼고 첫사랑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저희 팀 형이 너 얼굴 좀 폈다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 얼굴 좀 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폈냐 이 얘기를 듣다가 제가 진짜 피어나 블러썸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원래 뜬금없는 데서 영감 얻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진짜로. 저도 이 말 들으니까 허리 피하겠다 약간 아, 생각했습니다. 태연아 그리고 제가 하나 그거 영감 하나 던져줬었잖아요. 어떤 거 던져줬었죠? 원래 가사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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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내 님 마음에 피어나 하고 나란 꽃 피어났어요. 아 맞아 제가 너를 향해서 꽃을 피우겠다였는데 아. 석화가 그냥 너라는 꽃으로 바꿔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너로 바꿨죠 그냥 바로. 아 원래 님 마음에 피어나 나란 꽃 피어나였어요. 네 나란 님 마음에 꽃, 나란 꽃이 피었나 뭐였는데 님 마음에 피어나 하고서 저는 반대로 너란 꽃이 피어나가지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너란 꽃이 피어났다 네. 약간 나란이 나은데? 그럼 바꿔서 부르세요. 네, 아무튼 네. 좀 첫사랑을 좀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표현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위아이는 지금 플로의 새 앨범을 저장하는 중입니다. 1번 트랙에 이어서 2번 트랙 소개해 드릴게요. 2번 트랙은 아주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렇죠. 와, 2번 아, 앨범의 아주. 타이틀곡! 타이틀곡! 투베드입니다! 네, 곡 소개는 석화가 하겠습니다. 이야. 사실 저희 이번 타이틀곡 투베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 예. 뭔가 약간 부끄럽다 보니 네네네. 그냥 하늘도 예쁘고 꽃이 너를 닮아가지고 아. 고백하는 거야. 남들사랑이었어. 그냥 울려서 수줍은 감정들을 아주 꼼꼼하게 담은 그런 신나는 곡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곡이고요. 뭐 싫어한다 하지 않았어요 대현이요? 그래도 제가 랩할 때 바로 말해요. 아. 알아갔던 바랬던 내 워너비. 아 좋습니다. 네 그런 곡이고요. 투베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그거요. 1절 끝나고 이제 우리 저희 다 같이 아 예스 하는 거예요. 되게 2절에 그래도 힘 기운이 차는 거 같아요. 네, 힘이 빠질 법도 한데 거기서 힘을 더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되게 좋은 좋아요. 것 같아요. 네. 저는 무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엔딩으로 사진기를 이용을 하거든요. 처음 인트로도 그렇고 네. 사진기를 이용한 그런 뭔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여행 가는 느낌, 수학여행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제 파트 좋은 것 같아요. 꽃이 너를 닮아 맞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봄 같은 살랑살랑한 느낌. 그게 3절에 나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그 파트가 좋아가지고 또 그 챌린지로 또 그 파트.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네. 이제 인사할게요. 플로와 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위아이 요한, 대현, 준서, 동환, 석화, 요한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바이.